안녕하세요. 어저께 강의를 하다가 누가 오는 바람에 끊겨가지고 조금 제 강의를 보신 분이 조금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좀 이어서 할 텐데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 우주에 이제 이렇게 순수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순수 의식. 이게 전 우주의 생명체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의 우주 전체의 생명체.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자꾸 순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단어니까요. 그냥 그 설명하기 위해서 붙이는 이름들이니까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사람이 잉태하는 순간에 이 의식이 사람의 몸속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다는 것은 몸이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실은 의식이 없으면 육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사람 죽을 때 시체가 누워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아무 저것도 없이.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다, 산다, 뭐 이런 건 다 의식이잖아요, 의식. 그래서 여기 있는 의식이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이 한 생명으로 들어왔을 때 이 의식을 그냥 개체 의식이다, 이렇게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의식이라는 건 똑같죠, 의식이라는 거는. 의식이라는. 온 생명의 온 우주의 생명체가 이런 개인의 어떤 의식 속에 들어오는 거죠. 한 유기체 속에, 한 육체 속에, 몸도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잉태가 되는 순간에 의식이 딱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이 의식이 뭐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식 있는 모든 유기체들한테는 전부 다 이런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근데 다 개체 의식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생명한테 들어왔다. 그래서 같은 의식인데 개체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개체 의식이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태어나면 뭐가 생기냐면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생긴다. 존재감. 아, 나는 살아있어. 그런 거죠. 살아있다는 존재감이에요. 나라는 거는 아직 모르죠. 나라는 건 모르는데 그냥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냥 존재감, 살아있다는 존재감, 살아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제가 여기서 내가 있다 그랬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라 그러니까 좀 오해하기 쉬워가지고 그냥 살아있다, 이 존재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아, 나 살아있다 그런 걸 알잖아요. 꼭 말로 해야 되나? 꼭 말할 필요 없는 걸 꼭 말로 해가지고 표시를 해줘야 돼. 속이 후련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있어 이렇게. 아니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느낌으로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느낌으로 이렇게 생겨요. 그러다가 이 대상이 생기면요. 대상이 올라오면 대상이 인식이 돼버리면 이 의식이라는 놈이요. 얘랑 일치시키고 하나가 되려고 그래. 얘랑 동일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하나가 되려고 한다고. 하나가. 그래서 얘랑 하나가 돼버려. 하나가. 이 하나가 됐을 때 뭐가 생겨나냐면 자기라는 게 생겨나. 자기. 나라는 놈이 생겨난단 말이야. 나라는 것이. 근데 이 나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그래요. 이게 그냥 나야. 나 그냥 가짜나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진짜 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착각이 벌어지는 거야. 착각이 여기서 생기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대상이 없이 이 존재감만 느끼고 있을 때는요. 우리 지금 70억 인구인가요? 70억 인구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다 똑같아요. 요런 상태라면 다 똑같다고. 근데 사람이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지냐면요. 우리가 그 사람의 몸은 뭘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지수, 화풍, 뭐, 4대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거기 하나를 덧붙여서 뭐 공간까지 합치면 5개.
다섯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 지수, 화풍,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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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우리 탑을 보면은, 탑을요, 5층 석탑이다 그러면요, 탑을 보면, 지수, 화풍, 공에 동그란 공 하나 딱 있어요. 공간, 공. 그걸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로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빛, 에너지, 어둠, 이런 걸로 또 구성이 됐어요. 그 여덟 가지 조합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사람이 만들어진 그 조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가 다 틀리는 거야. 다 틀려.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의식은 똑같아. 의식은. 의식은 온 전 세계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아. 의식만 들어있다. 의식만 들어있다. 근데 거기가, 그런데 이 대상이요. 바깥에 있는 대상이 꼭 내 몸뚱아리 바깥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대상이 내 몸도 돼, 내 몸. 내 몸도 하나의 대상이죠. 의식 말고는, 이 존재하는 의식, 들어있는 의식 말고는 이 육체도 다 대상이잖아요, 대상. 이럴 때, 이거를 나라고 붙잡는다고, 나라고. 나라고 붙잡아. 그래서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나라 하나의 관념의 개념이에요. 생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으로. 생각이 굳어지면은, 그 생각이 굳어지면 진짜가 된다니까. 진짜가 돼요. 생각이 굳어지면 진짜가 된다. 그래서 나라는 것이 생겨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가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가짜의 삶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해탈한다 그러면 얘 가짜 나가 해탈하는 거야. 그 다음에 속박당했다 그러면 얘 가짜 나가 속박당한 거고. 그러니까 생각으로 속박당하고 생각으로 해탈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뭐 하려고 하는 거죠? 얘를 알고자 하는 거잖아, 얘를. 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수 의식을 알고자 하는 건데, 순수 의식 알고자 하는데, 얘가 개체 의식까지 들어와서 이 존재감까지, 요 존재감까지, 요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요 상태. 존재감의 상태까지예요. 이거는 이 상태로 넘어오면 뭐해? 전부 다 생각이죠, 생각.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끊어지면 무심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요 존재감까지, 요 존재감으로 느끼는 요 자리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감에 의해서 이 전체 우주랑 연결되는 거다. 전체 이 존재감하고 요거랑 통해 있어요. 연결고리다 이거죠. 연결고리. 전 우주의 생명체하고 순수의식 전 생명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순수의식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거 절대 자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 상태를 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 상태를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죠. 이 여기서부터 나타난 거는 요 상태에서는 뭐죠? 이거를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죽으면 이 자리로 돌아가요. 죽으면 순수 의식 절대자가 본질 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으로. 그럼 이 상태가 요 상태 순수 의식의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보자, 그런 뜻이죠. 어떤 상태인가. 그 어떤 상태는 제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관문 해가지고 계속 그림을 그렸던 거. 그렸던 거. 그걸 다시 한번 그려보죠.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요거를. 그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깨닫고자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생기고. 몸을 나라고 생각해서 일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은 다 있는 것들이고요. 요 존재감, 요 존재감과 요 순수식, 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요거를 잠시 지우고요. 원래 그렸던 그림으로 다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죽으면 순수식, 절대자가 공, 본질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짜 내가 본질이고 내가 그렇다는 거를 우리가 생각과 말로 알 수 있을까요? 생각과 말로? 생각과 말로는 모르죠. 모르니까 맨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냥 그러잖아요. 생각이 이렇게 돌아왔다가 끊겼어요.
다시 또 생각이 시작되고 그죠? 그 요 자리가 어떤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요 자리가 아까 존재감을 느끼는 그 자리죠. 아 여기에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자리죠. 이 생각 속에서도 뭐가 들어 있다 그랬어요? 요게 들어 있는 요 의식이 들어 있는 요 순수 의식의 요 뭐예요? 이게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같이. 그래서 요 생각이 빠져버리면 요 순수 의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순수 의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의식만 남아 있는. 개체 의식이 생각이 빠져버리면 좀 쉽게 얘기할게요. 개체 의식이 생각이 빠져버리면 그 의식의 절대 상태가 순수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영원한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다. 이 의식의 자리. 또 이 자리를 또 제가 얘기를 많이 하죠. 무심이다. 무심이다 하는 건 생각이 없는 자리다. 그런 뜻이죠. 생각이 없는 자리다. 요 자리를 느끼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냥 깨달음이다. 요 자리는. 이 자리는 어떻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 예? 이 자리는 언어도 없는 자리다. 모두 없다. 왜? 이 자리를 직접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느껴보고 체험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말로 하려다 보니까, 아, 이전에는 이 자리는 언어가 끊어진 자리다. 분별이 끊어진 자리다. 무슨 자리다.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자리다. 무슨 자리다. 계속 얘기하는 거지. 자기가 이 자리를 딱 체험하면 그런 게 뭘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저도 여기서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느껴보자는 거예요. 이 자리를 체험해보자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요 무심의 자리, 요 깨달음의 자리, 요 자리를 또 요 자리가 또 순수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는 요 자리. 또 이 자리가 또 순수 의식이라고 해도 돼요. 존재감.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이거를 체험시켜드리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 숙제인데. 그러니까 이 자리를 느끼려면 일단은 말을 하면 안 돼. 말은 분별이 이루어져요. 분별이. 그런데 사실상은 그 말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한 것에 끌려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끌려가지 않고 한번 이렇게 거리를 띄고 보면 돼요. 거리를 띄고. 그래서 얘들이 일어나는 거. 생각이 일어나는 거, 이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를 얘가 어떤 뭘 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 관찰. 아는 거, 아는 자. 이 아는 자, 관찰자가 돼버리면 이 자리에 존재감만 남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요, 내 의식 속에서 많은 것들이, 많은 생각과 개념과 관념과 이런 것들이 내 의식 안에서 그냥 살다가 잘 놀다 가라. 그런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것을 보는 입장이 되잖아요. 보는 입장이. 딱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런 입장은 어떤 상황이 되죠? 마음이 텅 빈 상황이 되죠. 마음이 텅 빈 상황이 돼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고요. 내가 이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 생각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요 상태잖아요. 내가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우리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아, 생각이 일어났어.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났지? 그래 버리면 내 자신으로 돌아오는 거죠.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떻게 느끼게 하느냐 하는 게 관점이에요, 관점. 그런데 이 자리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시간을 두고 시간적인 것이 생겨나면은 그거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즉각적이야 돼. 즉각적.
즉각적인 느낌, 감각, 직관적이고 즉각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무슨냐면 내가 느끼는 거잖아, 내가. 내가 손으로 닿아야지 느끼는 거지. 아, 내가 말로 목마려. 물 먹어야겠다. 이건 말이잖아.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진짜 지금 물을 먹는 상태예요. 먹는 거. 지금 물을 먹어서,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뭐, 이렇게. 아니면 따뜻하다, 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이거, 그렇게 느끼는 거. 직관적으로. 즉각적인 거. 즉각적인 거. 즉각적인 거. 그 즉각적인 거니까 뭐예요? 즉각적인 거니까 거기에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생각이 안 들어가요. 옛날에 그 황벽선사하고 배우라고 하는 사람하고 옛날에 정승진 했던 사람하고 얘기하는 대화에서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에 그 영정들이 우리 그 절에 가면 있죠. 그 큰 스님들 이렇게 영정을 탁 사진을 붙여놨는데 이 스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황벽 스님이 있다가 배우 그러니까 네 그러잖아요. 네. 아 그때 네 한 게 무슨 뭐 생각해서 이루어진 데인가? 그 즉각적인 거예요. 즉각적인 거, 직관적인 거, 즉각적인 거. 그것도 그 자리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텅 빈 공간. 우리가 대나무라고 생각하면 바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쭉 해서 나가듯이 텅 빈 공간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하거나 뭘 하거나 나는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보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을 해서 대답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딱 막혀버려요. 딱 막히잖아요. 가슴이 딱 해지고 막혀버리잖아요. 막혀버려요. 그러니까 이 생각도 사실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생각도 말도 말하는 거나 이 생각도 이 자리에서 생각하는 게 있고 이 자리 그렇지 않고 분별해서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요. 분별해서.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떤 그 망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망상. 그러니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 망상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고 근데 망상을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생각에는 분별하지 않은 생각도 있거든요. 분별하지 않은 생각.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것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심코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무심코. 이 자리죠. 무심코 하는 거 있잖아요. 무심코.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아, 내가 뭐 걸어다닌다든가 뭐. 내가 화장실 간다 해도 무심코 가는 거 아닌가요? 무심코? 응? 아, 배고파고 밥 먹어야지. 내가 밥 먹는다는 소리하고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그게 아니잖아. 그냥 손이 가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저절로. 저절로. 이 좋은 단어, 이게. 이 표현하는 자리가. 이 저절로. 저절로라고 하는 단어가 참 좋은 자리예요. 저절로. 저절로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각이 없는 자리죠. 저절로. 그 다음에 아는 거. 절대자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암이죠. 암. 절대자각이라는.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나 절대 거기서 비판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게 없는 암이에요. 단지 알고 있는 거야. 뭘로 알고 있는 거야? 머리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고 있는 거야. 가슴으로. 그 자리가 깨달음의 자리고 이 자리다. 이 자리다. 그러나 또렷하게 깨어는 있잖아요. 깨어는 있다. 이 자리를 자꾸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 여러 가지 말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강의를 차근차근히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십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한꺼번에 알려고 그러면 뭐가 안 돼. 조금씩 해서 뭔가를 알아나가야 되는 건데 그 전 걸 모르면 또 그 다음에 또 모르잖아요. 그럼 또 계속 다시 또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돌아가냐? 순수의식 그 자체로 돌아간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결국은
요 자리다. 요 자리. 요 무심히 자리다. 무심히 자리. 그러니까 무심히 자리는 그래서 영원한 자리다. 그래서 영원한 자리다. 삶도 없고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자리가 영원한 자리다. 거기에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면 생각인데 생각이 끊기면 그 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그래서 제가 1단계로 계속 생각이 멈춰지는 요 순간이 그 자리다라고 계속 강조하듯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간 것이 뭐예요? 조금 더 나간 것이 아까 이제 맛을 보인 거예요. 생각도 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분별하지 않는 거, 분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누구 부르면 네 그러잖아요. 그 내가 뭐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요 자리를 나타낼 수가 있다. 말도 왜냐면 거기에 시비 분별이 없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 다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누가 지지고 볶고 싸고 누가 뭐래도 나는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텅 빈 마음이나 다름없죠. 내 안에서 다 이렇게 놀다 가는 거죠. 놀다 가는 게 뭐 좋은 것만 있다가 놀다 가나?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막 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켜만 보고 딱 보고만 있는 거야. 그 마음이야. 그리고 그것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꿈과 같은 거다. 허상이다. 헛개비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위도 그랬잖아요. 여무한포연. 응? 뭐 그런 얘기 쓰잖아요. 뭐 꿈과 같고 있을 것 같고 뭐 환상과 같고 뭐 전기불과 같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최종 방향, 최종 목적은 뭐예요? 이 자리다. 생각이 끊긴 자리. 아무 생각이 없는 자리. 뭐든지 그냥 무심코 하는 자리. 그러나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저번 강의가 하다가 조금 끊겨가지고 이제 보충 좀 하려고 나왔어요. 예. 아, 요즘 좀 바쁘네요. 그리고 날씨가 좀 풀린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시고 몸 관리 잘 하시고요. 감사합니다.